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잘하는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게 바탕이 돼 있는 거죠.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골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여기서 랜딩은 안 보였어. 네. 아무래도 빌어프에서 조금 샷을 하다 보니까 네. 스핀의 양이 조금은 아쉽네요. 위협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화면상으로 봐도 지금 왼쪽 편의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민지 선수 좋습니다. 두 번째 샷. 안전하게 핀보다 살짝 왼쪽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뒤쪽으로 측면으로 단이 달라지는 경사를 잘 태워야 되고요. 쪽으로 흐르는데요. 이 약간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필요한데 박민지 파퍼트입니다. 와. 요즘에 박민지 선수라면 저런 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죠. 바람이 또 살짝 잦아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4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합니다. 피니시까지 넘기지 않고 약간의 컨트롤 샷을 했습니다. 방향이 오른쪽이었고 네. 박민지 선수도 지금 능선이 두 개 있는 T자원 능선을 넘겨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민지 선수는 중요한 파퍼트입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또 박형경 선수와 공동으로 현재 스코어가 네. 내려가는 상황이네요. 보기를 기록하면서 박현경, 박민지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네. 네. 박민지 선수는 이번 대회 2홀에서 버디가 없습니다. 홀까지 112m. 굉장히 높은 탄도로 소프트 랜딩을 구사하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다행히 멈췄습니다. 저기 오비 아웃 오브 바운스 말뚝과 함께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굉장히 살떨릴 수밖에 없어요. 박민지 선수의 세 번째 샷. 뭔가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샷이죠. 이번에도 놓치는데요. 네, 연속 보기를 기록하면서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린 중앙을 본다고 해도 조금 몸이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 오늘 박민지 선수 샷이 약간 원하는 대로 네. 안 가고 있어요. 박현경 선수는 버디퍼. 자, 이게 들어갑니다. 박현경 두 타 차이로 와. 또 선두를 멀리 도망가네요. 네. 가장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박현경 선수입니다. 어제도 이 홀 버디, 오늘도 버디를 기록합니다. 5번 홀에서 정말 버디 기록이 안 나오는데 네. 아, 그만큼 지금 박현경 선수 또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네, 나이스 파. 집중력 놓치지 않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한타를 또 따라갈 수 있는 박민지 선수 좋은 찬스인데요. 네,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박민지의 버디 퍼트입니다. 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정말 아. 스피드가 눈물이 똑 떨어지듯 네. 딱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거의 한 클럽 정도 이상을 봤는데요. 어, 그래도 네. 박민지 선수가 이제 7번을 티샷을 했고요. 전 세계 선수들 중에 한국 선수의 골프 스윙이 가장 이쁜 거는 어, 너무나 네, 당연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살짝 의도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앞에까지 내리막 포하면서 193m의 표시인데요. 오늘 핀은 앞에서부터 11m 핀입니다. 그린에 바로 노리는 박현경의 두 번째 샷. 야. 자, 들어옵니다. 스탠스를 봐선 핀 바로 봤는데요. 그렇죠. 네. 박민지 버디 찬스. 박현경의 이글 퍼트입니다. 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옆으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아서 안 들어가면 프로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 그렇죠. 방향을 구하는데요. 성공하면 다시 두 선수는 공동 선두. 네, 와. 나이스 버디. 와, 박민지 선수는 정말 실수가 없고 자비로움이 없네요. 네. 앞쪽에 있는 마운드가 약간 좀 가려 있어요. 박민지의 세컨샷.
이것도 좋아요. 아, 네. 네. 좋네요. 약간의 백스핀이 들어가면서 경사를 타고 좀 내려가네요. 네. 저 부분이 약간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장 꺼져 있는 부분을 흘려 내렸어요. 박민진은 오늘 3, 4번 홀 연속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또 샷건과 퍼팅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 7번을 연속 버디가 있었던 박민지 또 들어갑니다. 야,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해요. 오늘 사실 전반 라인에서는 그렇게 플레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9번 홀 박민지는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로 티샷. 하게 언덕 바로 전에 떨어뜨려서 굴려서 골 쪽으로 굴려야 됩니다. 박민지의 세컨샷. 오른쪽. 아. 주변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정교함 필요한 그런 샷이에요. 자, 박현경이 먼저 바짝 붙여놓았고요. 박민지 띄웁니다. 이거는 경사를 탔죠. 네, 박민지 선수는 약간의 오르막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왼쪽이 높은 오르막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박민지의 파펏. 자, 이제 파세이브 싸움인데요. 박민지 지킵니다. 아, 박민지 흔들리지 않아요. 박민지에서 이번째 샷.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언덕을 넘어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중앙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가로로 그 언덕을 넘어와야 돼요. 자, 이게 월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이죠. 그 당시에 최진, 박현경, 박민지 선수가 한 팀이었고 박서영 선수가 코치였고 아주 앳된 자, 퍼팅감이 좋은 박민지입니다. 3라운드 18번 홀에서 이번 대회 최대 퍼팅 성공을 했던 박민지. 아우, 나이스 퍼. 네, 거리감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뒤쪽 러프 쪽입니다. 파4에서 8타, 파5에서 6타를 줄였네요. 박현경. 오, 나이스 샷. 굿샷. 아주 가깝게 붙입니다. 박현경이 여기서 한 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박민지는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왼쪽이 높아요. 잘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죠. 잘 봤어요. 네. 수를 줄이면 다시 공동 선두가 될 수 있는 박현경입니다. 버디 찬스. 살리네요. 나이스. 네, 박현경이 결국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파퍼스. 박민지. 이런 것도 참 긴장될 거예요. 자, 두 선수 16언더파로 결국은 균형을 맞춰놨고요. 네. 이제 그린 홀 부분은 보이지 않고 깃대만 약간 보이거든요. 네. 깃대 반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민지도 아주 정확한 방향으로 페어웨이를 지킵니다. 박현경보다 더 멀리 나왔습니다. 자, 박민지의 세컨 샷입니다. 기대 보고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앞쪽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52m 거리. 박민지의 버디 찬스 들어가면 다시 단독 선두입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약했죠. 프렌즈에 나오면서 걸렸어요. 파펫 박민지 바로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11번 더 파지킵니다. 박민지 넘어옵니다. 이것도 내리막경사 타고. 네. 좀 더 내려가요. 경사를 탔습니다. 오, 이러면은 지금 러프 쪽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야, 이 두 선수 다 공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샷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지인데요. 좀 짧게 잡았죠? 자, 부드럽게 86m 거리 공략합니다. 오른쪽. 아, 이것도 잘했네요. 박민지. 자, 박형균과 비슷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버디 퍼시고요. 들어가면 먼저 약간의 내리막이지만. 오, 약간 좀 그렇죠. 두 번에. 자, 박민지도 바로 지켰습니다. 두 선수 계속해서 공동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민지가 먼저 세컨샷을 준비합니다. 짤룸은 흘러내립니다. 볼 뒤쪽. 샷. 네, 네, 잘했어요. 자, 내리막 마지막 순간에도 오른쪽으로 살짝 흐릅니다. 들어가면 단독 선두입니다. 박민지. 스피드가 중요해요. 이것도 오른쪽. 빠져요. 두 선수 모두 버디를 놓치면서 네, 바로 마무리. 박민지가 현재 상금 순위 1위인데 누적 상금이 6억 4,800만 원이거든요.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좀 긴장됩니다. 손에 땀을 주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오른. 박민지 페어웨이로 들어왔어요. 왔어요. 예.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런 그 앞쪽에 나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아. 박민지의 세컨샷 좋은데요. 우와, 나이스 완벽합니다. 자, 야, 충분히 버디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홀의 왼쪽 바깥쪽이에요. 네, 버디 성공시키는 박민지. 아, 침착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타를 앞서게 되네요. 어제 2홀에서는 박민지 선수의 세컨샷이 오른쪽에 있는 러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접 봐도 돼요. 그린이 굉장히 부드럽고 110m 거리. 네. 오, 오른쪽으로 밀렸죠. 네. 지금 그린 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짧네요. 뒤쪽에 조금 걸렸어요. 네.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네, 오르막의 왼쪽 안쪽입니다. 애매할 수 있는 거리인데 어, 놓치네요. 자, 박민지의 파펫 미스가 나오면서 결국 다시 또 두 선수가 공동 선두예요. 17번 홀의 선택은 어떨까요? 5번 아이언입니다. 아, 이것도 그 언덕을 못 넘은구나. 네. 이것도 짧았어요. 이제 올라와서 네. 내리막입니다. 홀까지 왼쪽이 높아요. 박민지입니다. 17번 홀 버디 팟. 이것도 힘이 좀 부족했어요. 네, 이게 지금
왼쪽으로 좀 더 왔어야 되는 퍼인데 네. 자신감 있게 쳐야죠. 왼쪽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파 지킵니다. 자, 박민지 파 잘 지켰어요. 지금 이제 그러나 저기서 직접 갈 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동타 승부기 때문에 아까 황민 선수가 있었던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자, 박민지입니다. 박민 선수는 페어웨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이거 직접 안 갑니다. 지금 그린 중앙이에요. 박민지 직접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오, 자, 핀방향인데요. 핀방향. 우와. 붙입니다. 박민지가 완벽하게 붙여놨습니다. 강심장이네요. 박민지가 승부수를 던졌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이야. 홀에서 결국은 강심장 박민지가 자신이 공언한 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로 마무리를 짓네요. 이야, 저 상황에서. 아 이런 샷이 나오네요. 야, 저 상황에서 지금 박민 선수는 박현경 선수의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나 직접 갈 테니까 다음 샷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신호를 지금 강하게 지금 준 건데요. 자 어느 정도 승부의 추가 지금 기운 상황인 듯 보이는데요. 야 저는 박민 선수가 직접 갈 줄을 몰랐어요. 야.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게 만약에 저 버디가 들어가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지막 홀 박민지 선수가 버디 퍼스를 내면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 버디 팟 성공하면 자신의 첫 메이저 타이틀입니다. 우승을 yeah. 확정짓는 박민지. 네. 자 시즌 5승째예요.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9개 대회 출전하면서 다섯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는 박민지고요.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게다가